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스마트홈 부대사 이건희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금융 TI에 와 있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하나금융 TI 함께 한번 만나보실까요? 고고고! 웰컴! 이곳은 외부 손님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이야, 멋있는 미디어 아트 조형물들이 눈에 띕니다.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전 관계사의 핵심 서버와 전산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코어센터. 코어센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기능, 고효율의 최신 기술 도입과 첨단 기반 시설을 갖춘 기술 집약적인 데이터 센터로 태양광 에너지, 지열 발전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엔 안정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 서비스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센터로서 위상을 인정받았죠. 인정? 인정. 네, 저도 코어센터 안쪽이 너무 궁금한데요. 안쪽은 금융보안시설이라서 촬영과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이 통제돼서. 출입이. 살벌하네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하나금융 TI 직원분들의 비전이 살아 숨쉬는 비전센터인데요. 하나금융 TI의 비전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하나금융 TI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하나금융 TI 농대의 IT 펑션 강화를 통해 그룹 IT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하나금융 그룹 디지털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글로벌과 또 신기술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IT 기업에 걸맞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국무총리상을 받는 하나금융 TI는 다르군요. 어떠셨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는 하나금융 TI의 근무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